교차로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아이고. 멈춰섭니다. 뒤따라가던 승용차 운전자가 깜짝 놀라서 경적을 울리는데요. 잠시 멈춰서더니 옆으로 다가가 욕설을 내뱉습니다. 터널 안에서 부복 운전이 또 계속됩니다. 급정거를 하고 멈칫멈칫하죠. 가지 않습니다. 계속 이런 행동을 반복합니다. 네. 조롱하기까지 해요. 터널 밖으로 나와서 아예 이리저리 오가며 계속 반복하죠. 3km가 넘는 구간, 그리고 10분 동안 이런 보복 운전이 이어졌고 오토바이는 유유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증거 영상도 있는데 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잡는데 왜 두 달이나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일명 대포 오토바이라고 해야 될까요? 당시 운전자 그 오토바이에서는 번호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네. 경찰의 수사가 더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이동 경로마다 설치된 70여 대 CCTV를 모두 분석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남성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그런데 조사해보니 이 남성이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 그러니까 무면허 상태였던 거고요. 뒷차가 경적을 울려서 화가 나서 보복운전을 했다고 황당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이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네.